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일라드랑 자, 간만에 게임 관련 소식이 하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그다운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반다이 남코가 뭔가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도대체 뭔 게임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반다이 남코면은 뭐 사실 다양하게 게임을 개발을 했죠. 메인 주축이 되는 건 철권이겠지만 철권팀은 별개로 있는 거라서 그냥 그대로 두고 뭐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싶은데 새로운 공고가 일본 사이트에서 하나 떴다고 합니다. 그 짤을 일단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로 합니다. 캐리어 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직 채용을 얘기하려 하는 것 같은데 3D 액션 게임 액션 디자이너를 이번에 채용 공고를 올려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직으로 게임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해요. 뭐 일본 도쿄 쪽에서 일단 그 반다이 남코 스튜디오 요쪽에서 새로운 게임 개발자를 구한다는 공고인데 뭐 때문에 이제 관심이 쏠리냐면은 반다이 남코가 닌텐도에게 위탁받은 3D 액션 게임 디자이너를 모집한다는 공고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냈고 이 구인 공고에는 닌텐도 위탁 안건으로 인한 3D 액션 게임 프로젝트의 기획직으로서 개발을 실시한다 라고 이제 코멘터리가 달려 있어요. 그 닌텐도가 반다이 남코에게 외주를 맡겼던 게임이 뭐가 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대난투가 있긴 해요. 대난투가 있긴 하지만 그 사쿠라이 이분이 대난투 스페셜을 끝으로 이제 그동안의 대난투 시리즈에서 그 젊음을 다 쏟아내가지고는 이제는 게임 개발에서는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는 지금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열기도 했어요. 자기 개인 게임 개발에 대한 커리어 같은 거를 이렇게 영상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내는 형태로 유튜브 채널 최근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난투는 그래도 좀 잘 나갔기 때문에 대난투가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은근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대난투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남한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몇 줬었던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억에 하나 남는 거는 뭐냐 폭권이 좀 나름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진짜 폭권2일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기획직이라서 이제 어떤 다른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알다시피 폭권이 철권이랑 포켓몬이랑 이렇게 좀 짬뽕이 된 그거잖아요. 격투게임이 폭권인데 그것도 이제 반다이 남코가 개발을 했죠. 이제 철권팀이 이제 일부 이렇게 어른을 위한 포켓몬이랍시고 이렇게 나왔던 게 폭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진짜 이게 폭권2였으면 좋겠지만 전에도 루머를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포켓몬 주식회사라고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게임 쪽에서 닌텐도가 관할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닌텐도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포켓몬 주식회사라고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렇잖아. 이전에도 이제 포켓몬 주식회사 반다이 남코랑 해가지고는 이제 크로스해서 나온 게 폭권이었는데 아마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티가 나니까 그냥 닌텐도라고 돌려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추측하기 어렵게끔 뭐 아무튼 그 다음입니다. 닌텐도가 이제 외주를 반다이 남코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이 이제 기획직 게임 디자이너로 그 경력직 채용을 일본에서 새로 뽑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살짝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방이라서 새해 인사를 제대로 또 못 드렸기 때문에 고맙습니다.